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악뮤 이찬혁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직접 만든 감성적인 노래로 팬들의 심금을 울리는 악뮤 이찬혁이 연애 경험담을 털어놨습니다. 지난 5일 오후 방송된 JTBC 독립만세에서는 이찬혁이 대선배 이승철 씨와 곡 작업을 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곡 작업을 한 후 이승철 씨는 이찬혁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차로 이동 중 이승철 씨는 이찬혁에게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으면 이성 친구는 어떻게 만났냐 라고 물었는데요. 오랜날 오랜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등 애절한 사랑 노래를 잘 만드는 이찬혁이 어떻게 작사 작곡을 하는지 궁금했던 것인데요. 이찬혁은 교회를 열심히 나갔다, 거기 있는 무대는 다 접수했다 라며 그렇게 연애를 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작곡을 시작한 것 같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 백일송 같은 거를 만들어서 불러주고 그랬다 라며 수줍어 했는데요. 이 모습을 스튜디오에서 VCR로 보고 있던 MC들은 악뮤 이수연에게 너도 모르는 내용이야? 라고 물었는데 이수연은 나도 같이 불렀다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찬혁은 백일송 외에도 당시 빼빼로데이송도 만들었었다 라며 직접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승철씨는 이찬혁의 연애 스타일을 유추해봤는데요. 이승철씨는 이찬혁이 B형이라는 말에 너 같은 스타일 알겠다, 속으로 음흉하지 않냐, 너 지적인 것도 보지 않냐, 딱 연상과인데 라며 연애 스타일을 추측했습니다. 이찬혁은 깜짝 놀란 듯 본인의 입을 틀어막더니 지적인 거 많이 본다, 정확한 거 같다, 연상을 많이 만났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승철 씨는 나도 연상이랑 결혼했잖아 라고 말하며 동질감을 드러내 주의를 폭소케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혁이 동생 이수영과 다정한 투샷을 자랑했지만 네티즌들은 이를 해킹으로 의심했습니다. 지난 5일 이찬혁은 자신의 SNS에 사랑하는 수연이와 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는데요. 사진 속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무대 앞에서 남매끼리 절친한 모습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투닥투닥하는 케미를 보였던 이찬혁이 사랑하는 수연이라는 표현까지 쓴 사실에 네티즌들은 해킹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특히 남매와 함께 방송에 출연 중인 송은희 씨 역시 찬혁이니? 라고 되물어 웃음을 더했습니다. 네티즌들 역시 혹시 해킹당했나? 사랑하는? 뭔가 이상하다, 엄마에게 혼났나? 등의 반응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평소 둘의 케미를 보면 합리적 의심이 아닌가 싶네요. 이에 이찬혁이 사랑하는 수연이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악뮤는 지난 7일 오후 브이라이브를 통해 데뷔 7주년 기념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이날 데뷔 7주년을 맞이해 이찬혁은 6주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7주년이다. 그동안 에일리언과 해프닝으로 활동했는데 성장한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수연은 7주년을 맞이해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운동을 시작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빠가 밥 먹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하더라, 음악적으로 비주얼적으로도 성장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팬들은 이찬혁에게 지난 5일 SNS에 게시한 사랑하는 수연이와 라는 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이찬혁은 그냥 뭐 사랑하니까 라며 되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늘 사랑하죠. 사랑 없는 인생은 죽은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눈까지 마주치며 사랑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자 이수연은 대단하다 라고 감탄했는데요. 예전부터 사랑하고 있었는데 표현이 미흡했던 것 같다, 앞으로 더 표현하겠다는 이찬혁의 말에 이수연은 살짝 놀랄 수 있으니까 미리 말을 해달라, 1초라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수연은 가족끼리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라면서 말을 마무리했지만 두 사람은 지난 7일 7주년 기념 방송 장소에 따로 왔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가족 간의 우애가 돈독하다고 보면 되겠죠. 화제가 되었던 악뮤 이찬혁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